피가 있는데 원점에 이제 피가 있어요. 동전 한 개를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뒷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동전을 연속하여 네 번 던졌어요. 네 번. 네 번 던져서 피에 대응되는 수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2가 되려면 오른쪽으로 두 칸을 무조건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을 무조건 움직여 놓고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두 번이 남았는데 이 두 번은 쌤쌤 왔다 갔다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이면 여기는 왼쪽, 여기 왼쪽이면 여기는 오른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오른쪽이 3번, 왼쪽이 1번 이렇게 나오면 대응되는 수가 2에 도착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나올 확률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 뒷면이 나오니까 왼쪽으로 가는 확률, 뒷면이 나오는 확률도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이렇게만 됐을 때만 대응되는 수가 2가 아니라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와도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을 하나뿐이 없으니까 한 번씩 당기게 되면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오, 왼, 오, 오 이렇게 또는 왼, 오, 오, 오 이렇게 네 번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확률, 즉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그럼 2분의 1을 4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6분의 1이 되겠죠. 여기도 16분의 1이 되겠고 여기도 16분의 1. 이 16분의 1이 4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 더하시면 16분의 4가 되면서 약분되니까 4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